오늘 고려대학교 박물관은 2018년 특별전으로 여민동락 조선의 연회와 놀이를 개최합니다. 지금 대학박물관 연합전인데 14개 대학뿐만 아니라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에 있는 조선시대 연회와 잔치, 공연이 있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빌려와서 충분히 이번 공연만 보셔도 조선시대의 상황을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한국대학박물관 연합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좋은 유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 박물관에서 개최하는 여민동락,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느낀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특별전 개막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와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인 우리 전통 연회와 놀이 이야기를 통해서 만나고 헤어지고 축하하고 위로받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이자 21세기 네트워크 사회에서 우리의 새로운 놀이와 인간관계는 또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족적 전통을 고양하는 고대 정신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같은 주제의 유물들을 대학들이 연합하여 전시하게 되어서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특별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다시 한번 외국의 대사님들을 또 초청해서 한국의 전통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술사뿐만 아니라 무용음악, 연극, 역사, 국문학 등등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 정말로 귀한 자료와 또 귀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이런 좋은 자료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 여간 기쁜 일이 아닙니다. 주나라 모광을 맞이해서 연회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실제 궁중의 어떤 연회를 그린 작품은 아닌 상상도이기는 하지만 이 작품을 그린 목적 자체가 왕세자의 어떤 책명을 기념하고 그리고 왕세자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목적을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연속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그림을 그린 목적은 다른 진연이나 어떤 사연의 목적이 아니라 왕세자가 천연두에 걸렸다가 나중에 회복을 하게 되니까 문무백관이 이를 진화하기 위해서 행사를 열게 됩니다. 바로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요. 첫 번째 폭에는 이제 당시 오이도 총부의 도총관이었던 이회장의 서문이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폭에는 이회장을 비롯해서 당시의 부사관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경수연이라고 하는 것은 장수를 축하하고 행복한 여생을 기원하기 위해서 올리는 잔치입니다. 이 경수연은 1605년 70세 이상의 노모를 모신 13명의 재신들이 올렸던 경수연의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요. 이 경수연도의 특징은 이렇게 술을 올리는 장면과 아래를 보시면요. 술을 올리고 난 후에 두 명이 짝을 지어서 춤을 추는 장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이분들의 연령대가 높았을 겁니다. 적어도 50 이상이 되었을 건데요. 특히 이 노부인들 중에서는 최고령자가 100세가 넘는 최대부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부인의 아들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이었을 거예요. 상단, 중단, 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은 불보살, 여기는 스님들이 제지낸 장면, 하단은 뭐냐? 수륙제가 횡액을 당해 죽은 귀신, 무사귀신, 그러니까 제사받지 못하는 귀신들을 위해서 이 수륙제를 지내는 거라 하단에는 죽어서 그 제사받지 못하는 귀신들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이렇게 이제 물구나무 서는 사람도 있고 춤도 추고 악기 연주하고 그런데 아까 위에서도 보셨지만 이게 좋은 게 조선시대 놀이집단을 저기 다 그려놔가지고 예.